지금 그 대표님이 대표로 당선되고 나서 네. 젊은 층의 지지가 굉장히 많아졌어요. 네. 근데 반면에 여성 지지율은 좀 저조한 상황이란 말이죠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? 저희가 지지율표 이것도 분석해 보면요. 과거에 뭐 갤럽 여론조사 기준으로 저희가 여성에게 당 지지율이 한 7% 이랬던 적이 있어요. 20대 여성에게. 근데 최근에 보면요. 지지율이 여성과 남성이 이렇게 있으면 여성은 조금 오르고 남성은 더 많이 올라가지고 여성의 지지를 못 받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공이 많이 올랐습니다. 여성과 남성 둘 다. 제가 대표가 된 이후에.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에 뭐 젠더 이슈나 이런 게 부각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남성 지지층이 좀 더 쌓인 건 있겠지만은 여성 지지율도 같이 많이 올랐다는 거. 그래서 아마 그런 분석은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다 나옵니다. 근데 아마 그런 젠더 이슈를 오히려 공격의 소재로 삼으려는 분들이 그런 피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.